만나면 좋은 친구 MBC. 외출 ETA, 외출 ETA. 후! 아니 여러분, 요즘 뉴진스 노래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저도 어릴 때는 걸그룹이 꿈이었는데, 근데 걸그룹은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내 운명의 멤버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아니 근데 이 노래 소리는 뭐지? 저긴가? 잠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뉴진스 지금 다섯 명이죠? 그리고 요즘 완전 핫한 걸그룹들 다 완전 다국적 걸그룹이죠? 여러분, 저 찾은 것 같아요. 나의 뉴진스! 신나는 진안이여라. 뉴 진안 멤버가 일하는 곳으로 갈까요? 네, 사장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신규 걸그룹 뉴 진안의 리더거든요. 근데 우리 뉴 진안 멤버들이 사장님한테 먼저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집에서 같이 저와 함께 일하는 분들인데 그 저와 일을 해야 돼요? 안 돼요? 아니, 이미 소속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 아, 어떡해! 아니 그러면 어떤 일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저 상추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같이 제가 하는 일을 도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멜로디, 멜로디. 그럼 여기에는 언제부터 일하게 된 거예요? 언제? When? Since last year, since my 사장님 invited me again, so that I come here this year. 아니 사장님, 우리 언니 너무 이쁘고 너무 노래도 잘하고. 좋지만 제가 소통이 조금 약한데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이 친구들이 영어를 그 잘 하고 있고 잘 안 될 때는 이게 핸드폰 번역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멜로디, 여기에서 일하면 어떤 점이 좋아요? I enjoy my work here. Some are exciting. 나는 여기서 내 일을 즐깁니다. 일부는 흥미진진합니다. 가을이 되면 수확할 농산물로 농촌 일손은 바쁜데요. 일바지 패션으로 나타난 뉴 진안 리더. 하, 역시 대한민국 농촌에서 이러려면 이렇게 신축성 좋은 일바지는 필수죠. 사장님, 저 일할 준비 됐어요. 빨리 일시켜 주세요. 우후. 인삼과 홍삼의 고장 진안. 인삼밭에서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자, 이제 일을 해볼까? 인삼? 인삼 뽑는 거 아니야? Only the grass, like this. 아, 이 잡초를 뽑는 거구나. This one also. 아, 멜로디! Thank you! 아니, 나 하마터면 인삼 뽑을 뻔했네. 인삼 농사 다 망칠 뻔했네. Thank you, 멜로디. 손발 척척, 일도 척척. 힘을 합쳐 일하니까 수월하다, 수월해. 아, 수고했어요. 다 나오세요. 아, 사장님! 아니, 다 같이 하니까 엄청 빨리 끝나는데요? 힘들죠? 아, 조금 힘드네. 아, 괜찮아요. 바로. 다음 장소 어디예요? 예, 이제 저 상추 수확하러 갑시다. 상추! 가야죠. 뉴진안, 준비됐죠? Let's go! 3,000제곱미터 규모의 상추 농사를 짓다 보면 일손이 정말 필요하겠죠? 한국인 밥상에 자주 오르는 상추. 상추 없는 쌈은 상상도 못하는데요. 상추는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일일이 자주 뜯어내야 해서 힘든 농산일입니다. 잘 되고 있어요? 아드님이시죠? 아니, 아드님, 네. 잠깐 한번 앉아보세요. 아, 아니, 너무 힘든데요? 이게 쉽지가 않네요. 네, 원래 상추가 좀 힘들어요. 전에는 어머니랑 아버지랑 많이 힘드셨는데 예, 막 손목도 아프시고 아버지는 또 허리도 아프시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정말 농촌에 많은 기여를 해주셔서 이 고장이 더 활력이 생긴다고 할까? 아니 근데 다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또 가족도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다들 가족도 있으시고 네, 아기도 있고
애기도 있다고요? 네, 다 자녀가 있어요. 아우 귀여워. 아들 생각나겠네요. Of course, I miss my little boy, my 2 years old. I miss them all day because it's my first time to go far from them. Okay, how's the pig? The update of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멜로디. 아, 남편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군요. 몸은 한국에 있어도 마음은 항상 가족 생각으로 그리움이 가득한데요. 잠시 그 마음을 달래고 있네요. Who talking? To my husband. Oh my god. We bought a lot of pigs and build a new home. What? Yeah. Show me. I have a new home. My second home. Yeah. Oh my god. 힘들어도 올해 열심히 번 돈으로 새 집을 짓고 있어 행복하고 가족을 위해 지난해에는 흑돼지를 사서 마음이 뿌듯하답니다. 성실 일꾼들, 상추밭 일도 잘 끝나가죠? 느진한 상추밭도 미션 석세스! 농산일을 마치고 간 곳이 있는데요. 고단한 하루를 보낸 일꾼들을 그냥 보내지 못하는 한국인의 정. 농장주 박정우 농부의 집에 모였습니다. 둥글게 앉아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 오, 맛있는 냄새. 아니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뭐예요? 아, 이게요.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돌아와서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전하고 송편하고 같이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어떡해. 너무 스윗하다. 사모님. 저도 오늘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는데 네. 저도 좀 같이 만들고 먹어봐도 될까요? 네, 그러셔도 돼요. 같이 만들어서 같이 먹게요. 이게 바로 추석이고 안가이지. 명절에 전이 빠질 수 없죠. 고구마전 부치고 예쁘게 빚으면 딸 낳는다는 송편도 빚고 처음 맛보는 가죽전은 맛이 어때요? 와, 빛깔 화려한 산조까지 딱 우리 명절 모습 그대로네요. 필리핀에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음식하고 뭐 만들고 이런 명절이 있어요? Yes, we have also holiday like this. 똑같아. 아, 똑같아? Yeah, 아, 쌤쌤. 쌤쌤. 명절에 또 빠질 수 없는 거 있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저 명절날 선물을 주는 거야. 일단 올 저 수고했고, 선물이야. 수고했어. Thank you. 수고했어. Thank you, 사장님. 수고했어. Thank you, 사모님. 한국에 와서 조세핀 배벌리는 이제 20일 날 필리핀에 가야 되는데 그동안 고마웠고 일단 필리핀에 가서도 잘 살고 내년에 또 보고 다들 행복하고 다들 잘 살았으면 좋겠어. 고마워. 진심을 전하며 서로 안아주는데요. 이것이 사랑이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모두 한 가족처럼 지내는 세월을 생각하며 행복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제 또 다른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여기선 유판이 벌어지고 있네요. 아니, 팀장님, 여기는 어떤 곳인데 지금 윷놀이가 한창인 거예요? 아, 우리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여기서 주무시는 공동 숙소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한 400명 정도 들어왔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분들이 오셨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아, 그러면 농가분들은 일손을 얻어서 좋고 그렇지. 우리 근로자분들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리고 한국 문화까지 배워갈 수 있으니까 아니 이게 뭐야? 일석 3조요. 한국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한글도 배우니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지난해 다시 오고 싶어요. 일도 하고 모아도 배워서 좋아요. Maraming salamat po sa aming mga magulang at suporta ng aming mga pamilya. Kamusta kayo dyan sa Pilipinas?
Ay, magandang gabi. Kamusta po kayo dyan? Ingat kayo palagi. Mahal na mahal ko kayo. Ay, good evening po sa lahat, lalong lalo sa aking pamilya. Siguro, gusto ko rin pong iparating ang pasasalamat po sa Municipality ng Magallanes, sa aming butihing mayor na si Mayor Jasmine Maligaya. Naranang daretsiman, gadyog ay jomoy tiyo! Nikin sa isa tan, sinan ay soya haro yasmida. Yorobin, modu modu, chigaw na ngayi, poneseo! 우리네 삶이 녹아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푸근한 그곳으로 골목의 맛을 찾아 출발합니다. 갯마을 서산에는 예로부터 고유의 음식 문화가 발달해 왔습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에서 풍부한 해산물을 얻을 수 있고요. 감자와 마늘, 생강 등 해풍을 맞고 자란 농작물들이 뛰어난 맛과 영양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숨겨진 골목 맛집도 무척 많겠죠.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충남 서산이요. 서산하면 논밭작물도 잘 되지만 바다와 인접해 있어 사시사철 풍성한 해산물이 넘쳐나는 곳이잖아요. 그만큼 맛집들도 많다는 건데 일단 골목부터 구경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찾아간 서산의 골목. 서산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원도심 한복판입니다. 야, 이 건물은 오래됐네. 이곳은 서산시의 원도심입니다. 앞쪽에 서산시청이 있고 예전에는 가장 번화했던 거리인데요. 물론 지금은 이전보다는 덜하겠지만 아직도 장사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흔히 얘기하는 죽은 상권은 아니네요. 그나저나 맛집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오, 아, 여기네, 여기. 와. 식당을 지키는 듯 떡하니 서 있는 자전거 한 대. 녹슬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지만 이 골목의 터줏대감입니다. 이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쌀집 자전거, 자전거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고 트랜스포머로 치면 프라임 옵티머스. 이야, 오, 이게 아직도 있네. 예전에 아마 냉면집이니까 여러 이제 재료들 같은 거 여기에 가득 싣고 나르지 않았을까요? 와, 추억의 자전거 진짜. 그럼 3대째 이어가는 냉면의 비법 확인해 볼까요? 냉면 맛집이라는 소문 듣고 왔어요. 네. 냉면집 맛보고 싶어가지고. 아,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냉면은 일단 평양냉면, 그다음에 함흥냉면, 네. 또 남한에는 남한에서도 진주냉면 있죠. 그럼 여기는 어떤 냉면이에요? 저희는 일반 분들한테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서산에서는 꽤 유명한 네. 황해도시 냉면입니다. 저희는. 아, 그래요? 네. 서산에서만 3대째 70년을 이어오고 있는 황해도식 냉면. 충남은 물론 전국에서 단골들이 찾아오는 식당입니다. 거무스름한 국물 보이시나요? 이른바 간장냉면으로 불립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올 때 간장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일명 이 냉면 육수가 저희가 시간장으로 육수를 내고 있어요. 그래갖고서는 단골분들이 붙여준 애칭이죠. 점심시간이 살짝 지났지만 멀리 평택에서 찾아왔다는 단골 손님. 후루룩 후루룩 면치기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맛있나요? 후루룩 후루룩 면치기도 잘하시고 맛있게 드시네요. 아, 냉면을 주예요? 제가 옆에서 잠깐 들어봤는데 이 집 오래 다니셨다고요? 한 15, 16년 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 집에서만 곱빼기를 먹습니다. 냉면을. 여는 데서 안 먹어요. 지금 이 집이 이제 3대째잖아요. 15년 다니셨으면 그럼 이대 때부터 다니셨겠어요? 네, 아까 계시던 할머니가 하실 때부터 다녔어요, 제가. 그 맛의 변화가 없나요? 그대로. 아, 똑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어떤 거 냉면, 물냉만 드세요? 비냉만 드세요? 메인은 물냉면이에요. 물냉? 네네. 그럼 물냉 두 개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메인이 물냉면. 냉면집 왔을 때 일단 먼저 이렇게 육수를 주잖아요. 육수를 줬을 때 이 먹는 그 맛이 기다리면서 참 그게 좋더라고요. 어? 육수가 아니네? 당연히 맑은 고기 육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희뿌연색을 띠는 육수. 과연 이 육수의 정체는? 아니, 면수인데? 면수. 면수치고도 싱거운데?
그래서 간장인가? 간장 여기 있잖아요. 아 냉면집에 왜 간장이 있는데? 아 여기다 타 먹는 건가요? 야, 누가 물에, 아니지. 누가 물에다 간장을 타. 식탁에 구비되어 있는 간장을 소량으로 조금씩 타가지고 이렇게 져서 드시거든요. 또 거기에 대한 또 간장을 탄 거하고 안 탄 거하고의 또 미세한 맛이 또 차이가 있어요.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황해도 씨 간장냉면 등장이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일단 이게 옹진식 냉면인데 일단 비주얼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오이하고 달걀은 특별한 게 없는데 육수가 야 이런 색의 육수가 냉면에 있나요? 범상치 않아 보이는 검은 육수. 오!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국물부터 맛봅니다. 야, 간장 육수 들어가 해서 짤 줄 알았는데 짠맛은 아니고요. 신기한 게 이제 그 평양냉면 특유의 그 슴슴한 맛 있잖아요. 슴슴한 맛도 있고 그 안에서 깊은 간장의 맛도 느껴지고 제가 앞서 골목에 받을 때 계속 틀렸잖아요. 이거는 맞출 수 있어요. 이 육수는 일단 닭육수 아니에요. 보니까 소고기 육수야. 저희는 돼지 등심하고 육종 마늘을 넣고 한 4시간 정도를 고기를 삶아요. 그래서 고기를 건져서 그 건진 고기를 이제 쓸어서 이제 냉면 손님 고명으로 손님 상에 올라가고 나머지 그 이후로 이제 돼지 잡배하고 사골을 다시 넣고 시간장을 넣고 한 3일 정도를 계속 불 조절을 해가면서 다립니다. 어? 면도 좀 특이하네? 면이 보니까 좀 노란색이고 옥수수 면인가? 저희는 옥수수 가루하고 밀가루하고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이 옹진군 주변이 다 옥수수 일대가 다 옥수수 밭이었다니까는 그래서 면을 그렇게 해서 옥수수 가루를 넣어서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황해도 옹진에서 해먹던 그 방식 그대로 옥수수 면을 뽑는다는 사장님. 가느다란 면을 뜨거운 물에서 삶는데요. 면이 눌러붙지 않도록 계속 저어줍니다. 면이 잘 익어 투명해지면 찬물로 여러 번 씻어줍니다. 면의 탱글탱글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죠. 면의 물기를 꼭 뺀 뒤 먹기 좋게 그릇에 담습니다. 얇게 점인 돼지고기 큼지막하게 담고 오이와 달걀로 고명을 올립니다. 슴슴한 맛을 잡아주는 고춧가루도 빼놓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얼음 동동 간장 육수를 부어서 완성하죠. 처음 보는 면과 육수의 궁합 과연 어떨까요? 근데 간장 맛이 느껴지긴 하죠. 간장 베이스의 육수가 느껴지는데 근데 색깔만큼이나 작거나 이러진 않는데?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다시 아들에게 황해도를 떠나 이제는 서산의 대표 맛으로 자리 잡은 간장냉면. 70년을 지켜온 맛의 비결은 뭘까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돈 따라가지 말아라. 여러분이 오늘 오시는 분보다 혼자 오시는 분한테 정성을 다해라. 여러분이 오시는 분들 중에는 간혹가다 이 냉면이 먹기 싫은데도 일행들이 가자니까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 오시는 분은 진짜 이 냉면을 좋아하시고 즐길 줄 아시는 분이다. 돈 따라가지 말고 그 한 분한테 정성을 다하라고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돈보다는 저는 전통을 지키려고 합니다. 서산에 와서 간장 냉면만 먹고 가면 왠지 서운하죠. 다음 골목을 찾아 나섰습니다. 서산에서 찾은 두 번째 골목의 맛은 그 지역에 왔으니까 향토 음식을 먹어줘야죠. 서산하면 떠오르는 음식 뭔가요? 맞습니다. 그거 먹으러 가시죠. 그럼 옆으로 가야 되나요? 서산의 맛을 한상 차림으로 만날 수 있다고 입소문이 자자한 이곳.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서산의 향토 음식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사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제가 지금 가게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걸 제가 2대째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현재 사장님이세요? 네. 아 저는 아르바이트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어디 계시냐고. 야 젊은 사장님이네요. 네.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서산의 맛을 지키고 있는 젊은 사장님. 서산에서 꼭 맛봐야 하는 음식으로 한상 가득 차려냅니다. 대표 메뉴부터 밑반찬까지 이게 대체 몇 가지야? 탄성이 계속 나옵니다. 야, 이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태안의 메인 음식들. 게장, 개국지, 우럭족구.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네. 뭐 어느 가족의 뭐 생신상
좀 그런 느낌으로. 대부분 우리가 남도 갔을 때 한정씨 막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혀 안 부럽네요. 와, 이건 일단 뭐 대표 음식들도 있고 나머지 뭐 밑반찬들도 훌륭하고 이건 수육하고 조기 이것만 해도 그냥 하나하나 메인이잖아요. 와. 사실 뭐 우럭적국이면 우럭적국, 게장이면 게장 다 전문적인 가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에 같이 드시는 상은 사실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는 서태양 오셨으면은 이건 다 드셔보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일부러 한상 차림이라는 메뉴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 꿈을 잘 꾼 건가요? 한상 가득 앞에 두니 뭐부터 먹어야 될까 망설여졌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언어가 날아놓치면 서운한 비주얼입니다. 야, 진짜 한상 가득이네요. 오, 대박인데. 일단 봐요. 이거 우럭적국 이것도 메인 요리죠. 개국지 메인이죠. 수육 메인이지. 간장게장 메인이지. 그다음에 이거 조기도 그렇고 불고기도 그렇고 낙지. 이거는 사오지 않겠어요? 밑반찬은? 아니요. 제가 다 직접 재료를 사와서 여기서 손질해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다 직접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음식에 관심이 많아 내노라 하는 맛집들을 다 찾아다녔다는 젊은 사장님. 대표 메뉴부터 밑반찬까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음식 맛은 손맛, 젊은 사장님의 손맛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최고의 맛들입니다. 주는 먹었는데도 남을 수밖에 없네요. 젊은 사장님이지만 맛은 결코 젊지 않다. 전통 그대로 이 토속적인 맛을 이어오고 있는 집이네요. 아, 점점 제 생각에는 이런 예전 맛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부터 이게 옛날의 맛이구나 이런 어떤 그런 추억이 깃든 그런 음식점이 되고 싶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빠르게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 늘 그 자리에서 반겨주는 맛이 여기 있습니다. 할머니에서 어머니와 아들로 대를 이어 전해지는 손맛. 동네의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맛은 음식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죠. 골목의 멋과 문화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도 서산의 맛은 풍성합니다. 고향과 추억이 그리운 날, 갯마을 서산에서 만난 골목의 맛이었습니다. 아빠, 희진이는 달릴 거예요. 아야, 와, 가을이라 그런지 마음이 허탈한 게 아무리 먹어도 배가 너무 고프네요.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망이 나다간 끊임없이 덥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배고픈 게 두려워, 배고픈 게 무서워. 하, 이렇게 배가 고프고 마음이 허탈할 때 필요한 건 뭐다? 바로 짓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니, 이게 지금 뭐예요? 뼈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은 촌에 가면은 이제 네. 논에 있는 뼈. 뼈? 예. 뼈가 지금 여기 왜 있어요? 이게 화산을 만들어 놓고 꽃을 가꾸면 꽃이 져버리면 다시 또 꽃을 또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를 해놓으면 좀 색다르고 그리고 배가 끝나면은 보리를 심어갖고 겨울에는 또 새파랗게 이만큼 크게끔. 그럼 여기는 벼와 보리가 자라는 가게네요? 예. 근데 이 밑에는 이 초록색은 이끼예요? 이거는 개구리 밥이라고 논에 가면 많이 있어요. 개구리 밥이요? 예, 예. 보다 사장님이 직접 가꾸신 거예요? 예, 예. 요거 나무는 등나무인데 꽃이 상당히 이뻐요. 진짜 요만한 걸 심어갖고 키운 게 지금 이만큼 컸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딱 메뉴가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한식 뷔페니까. 그리고 요금은 선불입니다. 이야, 지금 이게 종류가 다 몇 가지예요? 왜 이렇게 많아요, 한 사장님? 네, 그렇죠. 한 면에 봐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든 느낌이 엄청나요. 진짜 다 만드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새벽시장 가서 신선한 야채 준비해서 와서 직접 이제 다듬고 해서 조리해서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일어나는 시간 3시고. 3시? 아, 네. 3시에 일어나신다고요? 네. 그리고 시장을 가신다고? 네. 그리고 이걸 만드시고 장사를 하시고 그거 마치고는 다 바로 주무시겠네요? 아니요. 마치고는 이제 또 내일 것도 다듬고 준비해서 네. 예, 해놔야지 이제 내일 아침에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주위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래도 나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아, 더 건강한 예, 밥상이 없을까 싶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집밥처럼 이제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서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건강한 밥상, 집밥 같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제가 육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요런 이제 제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손님들도 같이 예, 건강하게 예, 드실 수 있게끔 해서 제가 한번 이제 차려봤습니다.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시네요. 예, 너무 좋아하셔서 더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접시나 드시고 계시네요. 네, 너무 맛있어요. 어머, 자주 오시는 곳이에요? 아, 자주 오죠. 어제도 네. 왔죠.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매일 오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이 안 되니까 매일은 못 오고 시간 되면 최대한 오려고 합니다. 너무 집밥이 맛있으니까. 와, 네. 최고의 집밥이죠. 요즘 이 집 때문에 집은 다 바뀌어요. 집에서는 이런 못 먹어요. 집에서는 이렇게까지는 못 해 먹지. 진짜 간단하게 그냥 우리 집에 잘 먹지. 이렇게 이질하지. 고루고루 갖춰가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해 먹어요. 한 가지 즐거운 할 수 있겠죠. 내려오는 게 제일 빠릅니다. 데려오는 게 제일 빠르다. 만 원이면 싼 거예요? 아니 고로 먹는 거 양대를 먹을 수 있잖아. 밖에 나가 국수 한 그릇.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어. 여러 가지로 골고는 뭐. 국수 한 그릇이 먹어도 만 원 넘어요. 반찬 뭐 있어요? 깍두기 하나면 다 한대.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동구에. 동구? 예. 네, 꽃바위. 꽃바위? 네. 아니 꽃바위에서 왜 밥을 드시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먹어보니까 맛있어가지고. 아, 또 오신 거예요? 또 깔끔하고. 집에 딱 맞고 오, 건강하고 건강해 보이고 건강한 먹거리라고 생각해요. 많이 드실 수 있어서 좋은 거죠? 예, 본전을 빼야 되니까. 뭐 우리 집에는 다 내 손으로 한다. 한 개도 사가온 게 없다. 내 손으로 하는 버릇이 돼가지고 그래야 손님도 알아놓으니까 그런 손님만 우리 집에 와요. 와, 어머니 손이 왜 이렇게 빨라요? 안 보이는데 지금? 손이 너무 많이 가는데요. 이거 그냥 사서 만드시면 안 돼요? 사가 할 줄은 모르니까네. 뭐 뭐지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가는 하면 안 되지. 아무래도 이걸 손님들도 이거 했는가 안 했는가 다 알더라고. 직접 다 했고 이래 내기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어. 손님이 이제 자꾸 점점 많아지고 있대. 업무를 좀. 어머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걸 혼자 하지. 형님이 많이 도와주고 그러니까지.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소문 났다 이 동네. 의심이 되게 좋으신데 옷이 무지 얼마나 비싸요. 그럼 여기 반찬들은 어머님이 만들고 싶은 반찬으로 매일 바뀌는 거예요? 네, 매일 바뀌지. 생선은 우리 집에 안 뜯죠. 오늘 고등어면 내일 칼친 또 나가고 조기도 나가고 네, 바뀌.
그런데 그건 안 써져가 있다. 막 그냥 내 맡긴다. 내일 또 오면 딴 요리를 한다 내가. 이거 하나로 계속 못해요. 왜냐하면 실적 난다니까. 나 하는 나도. 그래서 자꾸 바꿔가고 바꿔가고 바꿔줘야 맛있다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맛있는 메뉴? 제일 맛있게 만드는 거? 뭐 아구탕, 아구찜, 동태탕, 탕종류를 다 맛있다 하긴 해요. 그럼 지금 제일 맛있는 건 뭐예요? 지금 제일 맛있는 건 추어탕. 추어탕? 네. 사가보는 분도 많아. 추어탕 달래 해가지고. 감주도 많이 나가고, 추어탕도 많이 나가고. 그래. 감주? 식혜? 응, 식혜. 송담 삶아가지고, 그물에다 삭히가지고. 식혜 하나 만드는데 너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오래 걸리지. 정성 안 들고 되는 게 있나. 지. 아. 잘 먹었습니다. 막 웃고 가고. 다음에 올게요. 이래서 하면 참 흐뭇해요. 와. 지금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안 먹거든요. 반찬이 지금 세 가지 이상 나오는 저희 잘 없는데 이렇게 먹을 수 있다니 처음 봐요, 이런 집밥을. 와, 밥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싹 깔끔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의 찌개는 추어탕. 와, 깔깔한 게. 딱 고등어는 쌀밥에 올려 먹는 게 질기죠. 좀 아쉬운 게 이런 반찬이 엄청 많은데 이름을 모르겠다는 점. 그럼 나물? 고추 이파리입니다. 고추 이파리. 고추 이파리요? 고추에 이파리가 있어요? 하나하나 맞추면서 먹는 재미라는데. 이건 먹어본 것 같아요, 할머니 집에서. 맛있다. 이 고추전도 그냥 고추전이 아니에요. 이 음식들을 자세히 보면요. 이 젓갈에도 양파도 들어가고 이 고추도 들어가고 또 그냥 멸치볶음인 줄 알았는데 고추가 들어가 있어. 근데 이 고추도 빨간 고추, 초록 고추 다 섞으셨고요. 또 이 가지에도 고추, 부추 다 그냥 쉽게 만든 게 아니라 정성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 손님! 짜잔! 다시마 쌈. 음식을 만들 때 사장님들이 돈 주고 팔 음식을 만든 게 아니라 뭔가 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내가 먹는 것처럼 더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시려고 엄청 노력하신 게 느껴지는 밥상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집밥이란 이런 거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준다. 그런 느낌이에요. 2주에 한 번씩 오는데 맛있어요. 사모님이 집에서 이렇게 똑같이 많이 만들어 주세요? 많이 해서 잘 먹어요. 예. 집밥 같은 거네요? 예, 예. 영감이 여기 음식이 맛이 이미 맞나 봐.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오거든. 여기 사장님이 음식 솜씨가 좋아가지고 우리 맛이 딱 맞아요. 초등 맛있고 가지 무치면 그런데 입에 말랑하게 입에 딱 맞더라. 어머님도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아, 집에서 하는데 여럿이 먹으면 맛있잖아요. 아니, 집에서 맨날 하니까 귀찮아. 그래서 한 번씩 오가지고 외식도 하고. 맛있게 좀 드시고 가세요. 네. 참으로 길고 긴 세월이었습니다. 생사조차 모른 채 살아온 기막힌 날들. 그 통안의 세월을 넘어 이제야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지난 5일 유해 한구가 제주에 왔습니다. 74년 만에 귀향. 대전 골령골에서 발견된 고 김한홍 씨입니다. 골령골에는 제주도에서 그 4.3 시기에 군법회에 회부된 사람들이 300명이 대전정부에 수감되어 있다가 이분들이 단 한 사람도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집단 학살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게 처음은 아니고요. 육지에서 이제 행방되신 분들이 꽤 되시는데 그런 분들이 집단적으로 희생이 됐다. 거기서 행방됐다 이제 문헌상으로나 기록상으로 나오지만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확인된 의미가 있는 거죠. 대전 골령골에서 발견된 고 김한홍 씨. 그동안 가족들은 고인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있는데 막 그냥 총살로 막 죽이진 하니까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고방 살아나려고 고보노래는 하니까 이제 토벌대들이 다 내려오라. 내려오면 살려준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온 거지. 내려온 것도 나도 모르요. 아방이구나. 내려와가지고 주정공양에다가 다 간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다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 경연이 이제 주정공양에 가가지고 죽어버렸지. 응? 죽어버리니까 이제 뭐 어디 죽은 것도 모르고 산 것도 몰라 막 했는데 말지는 알고 보니까 대전형무소에 간 죽은 거야. 아빠 있었으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이 있어요. 만약에 시체 쳐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하는 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막 울었죠. 제일 처음 유해는 고인의 고향 북촌에 들렀습니다. 얼마나 그렸을 고향이었을까요? 3년 전 안타깝게 먼저 떠난 아들을 대신해 그의 손자 품에 안겨오는데요. 고 김한홍님의 유해가 74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오셨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그리고 4.3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기일을 알 수 없어 생일날에 맞춰 제사를 지내온 유족. 이제는 편안히 고인을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통안의 세월을 견뎌오신 고 김한홍님의 손자 김준수님을 비롯한 모든 유가족 여러분께는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부에서 온 편지 김수영. 죽어서 내가 사는 여긴 번지가 없고 살아서 네가 있는 거긴 집안을 몰라 물결 따라 바람결 따라 몇 자 적어 보낸다. 내 몸도 일 집 한 채 없다는 게 서럽구나 안타깝구나. 그러니 아들아 바람 불 때마다 내가 부르는가 여기가 이 몸을 이곳에 묻어주며 그래 눈물 마음을 제조섬이라 그렇게 여기가 고향 땅이니. 긴 세월을 돌아온 고인이 부디 한도 원도 없이 고향의 품에 잠들기를 온 마음을 담은 추모 공연이 이어집니다. 고인이 생전에 살던 집입니다. 농사 짓고 말과 소를 기르던 청년 김한홍. 이 고향 집을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오셨으니까 그냥 사우님을 많이 먹고 살았거든. 수도 없을 때 사우님을 헌사발 떠다가 올리고 싶어. 그런 기분이 든 거라 말이야. 우리는 사삼을 꺾었는 뒤 이런 걸 못 봤거든. 다 죽어버리고 없으니까 고생만 했지. 뭐 이런 기쁨을 못 봐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이나 눈물이나.
고향 제주는 최고의 예우를 다해 고인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더 많은 이들의 신원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1441구가 발굴이 됐잖아요. 그 발굴 유해 가운데서 70구를 우선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유전자 감식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제주도와 사삼평화재단 스스로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법의학교 이승덕 교수님하고 행안부 유족회분들, 대전 산내사건 유족회분들하고 해서 같이 시효 채취를 통해서 그분들의 도움 속에서 저희가 이제 유전자 감식을 하게 됐고 그중에서 한 분이 지금 신원낙인이 돼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고향으로 모시고 그리고 신원낙인 보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향과 떨어져 고통 속에 쓰러져간 사람들. 그 한 분 한 분의 귀향을 우리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려볼 그 차갑고 매서운 바람과 비바람 속에서 74년을 기다리시다가 이제야 고향에 돌아오신 것을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아빠도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 이런 즐거운 일에 아빠를 찾아가지고 그것도 못 보고 아빠가 죽어서 가오니까 너무나 어울려가지고 어울려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있어서 우리 아버님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세월을 돌아 한 줌 재로 찾아온 고향. 부디 그 한의 세월을 잊고 이곳에서 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방불명된 재소자들은 과연 어디가 마지막이었을까? 우리는 늘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전 곤령골에서 애타게 그리던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앞에 나타난 실체적 진실입니다. 이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제주 4.3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 뭐 한국전쟁이라든가 여순사건이라든가 이러한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유해 발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렇게 신원으로 우리 앞에 이제 나타난 것은 최초거든요. 이 실체적 진실이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 과거사 진상규명의 해결의 기폭제가 되었으면 하는 저는 바람입니다. 4.3의 광풍 속에 강제로 고향 제주를 떠나 결코 돌아올 수 없었던 사람들. 늦었지만 이제라도 더 많은 이들이 고향 제주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